가수가 된 것 같은데. 아이돌의 꿈을 이루는 건가요? Come on, come on! I'm Amy! 야하! 야하! 삐삐! 오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흔한 이웃 흔한 남매입니다. 드디어 흔한 남매가 KBS에 진출했습니다. 더 고쳐서 뉴스에 나오나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이빨로 깨물어서 사람을 해쳤나 했습니다. 야하. 무슨 일로 KBS에 나오나요? 저희가 바로 KBS의 전통 어린이 방송이죠. TV 유치원에 흔한 남매가 나옵니다. 뭘로 나오죠? 영어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잠깐만,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에이, 너네가 무슨 일 먹여? 그냥 이럴 수 있는데. TV 유치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베이비라든지 컴온이라든지 해피, 앵그리 환수하지 않았나요? 와우! 야하! 그리고 영어 실력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이거 하면서? 아유! 바이! 오케이!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KBS에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 야 여러분들 덕분이죠.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KBS 오늘 처음 와봤는데 저희만 보기엔 좀 아깝잖아요. 여러분들 방송국 견학 제대로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하자! 야하! 아니 오프닝은 저기서 찍고 한참 걸어왔네. 그쵸. 야님들이 이렇게 딱 사실 어디가 나오냐? 사실 저희가 안녕하세요. 저희 감독님과 작가님 출연인가요? 위에 편집 시간 동안 잠깐 이렇게 하셨나요? 네, 네. 그래서 편집실 원하세요? 따뜻 여기가 편집실이래요. 지금 저번에 찍은 거 KBS에서 괜찮나요? 네, 이런 거 좋아요. 야하! 여기 으뜸님도 굉장히 잘하셨고 다운은 진짜 아이돌 같아요. 감독님! 아니, 코가 길어진 분이 있는데. 아니야! 멋있었어. 나와주세요! 귀여운 스페셜! 네, 이거 방송으로 해주시고요. 야하! 이렇게 재미도 있고 교육도 되는 흔한 남매 커먼 잉글리시 홍보해주세요. 흔한 남매 커먼 잉글리시. 우리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해난 남매들 있잖아요. 우당탕탕 싸우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런 남매들 모습에 영어가 합의돼. 맞나요? 맞죠. 싸우면은 파이트 피그 막 이런 거. 흔한 남매 보면서 부모님한테 공부한 너 칭찬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많은 기대해주세요. 또 학원은 못 가는. 어? 감독님 감독님 한번 찍어보고 잘라달라고 하면 짜요. 네네네. 네, 네. 편집실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노래를 들어야 돼요. 앨범 내는 건가요? 여기서 목을 한번 풀어보고 반응 좋으면은 저희 나름대로 또 앨범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남매 커먼 잉글리시 녹음하러 끝나나? 야하! 지금 저희는 커먼 잉글리시의 오프닝 음악을 녹음하러 가고 있는데요. 으뜸님! 네? 노래 잘해요? 저 잘해요. 커먼 커먼! 야하!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합창부 출신이었거든요. 저도 교회 성가대 출신입니다. 아, 성가대 출신. 네. 성가대 출신과 합창단 출신에. 합창단이요? 네. 학교 합창단? 야하! 합창단 뽑는다. 지원을 했어요. 네. 근데 지원한 사람 다 뽑더라고요. 와. 경쟁률 0%의 합창단 출신입니다. 야하! 우리가 지금 늦어가지고 연습하고 가야 돼요. 립싱크 해버렸다. 야하! 빨리 끝내야 돼요 지금. 알겠습니다. Come on English. Come on, come on. I'm Amy. I'm Kobe.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Come on, come on. 흔한 남매 Come on English. 와, 어때요 여러분? 녹음 한 방에 끝날 것 같은데?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오케이, 보여드릴게요. 성가대 출신, 합창단 출신. 야하! 허, 가수가 된 것 같은데. 아이돌의 꿈을 이루는 건가요? Come on, come on. I'm Amy.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Come on, English! Come on, come on! 야하! 흔한 남매야, come on, English! 에? 아, 네. English!
English. English. I'm Amy. I'm Toby. Come on. 수고하셨습니다. 아, 가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야하. 환경이 긴장이 되네. 형 했어. 아니 건방지가 있었네. Come on. 어우 좋아요. Come on.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왜 랩을 하는데 약간 국악의 느낌이 야하. 뒤에 컴온도 한번 다시 가볼게요. 네. Come on. 그거 긁는 느낌 좋거든요. 그냥 네. 확 긁으셔도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Come on. 좋아요. 옥택연 느낌이었습니다. Come on. 맨 마지막에 Come on 잉글리시 갈게요. Come on, English. 네, 요거 잘하셔야 돼요. 계속 나올 거라서. 가볼게요. 흔한 남매 Come on English 이 Come on English 뒤에 약간 웃음 같은 거 넣어도 되긴 하는데 네네 좀 넣을까요? 같이 웃으실까요? 야하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랩 버전 최신 트렌드 한번 준비는 했었는데 그럼 이거는 최신 버전 요새 느낌대로 하면은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이거 그냥 날리기 아까워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왜 맞아? 이게 안 맞네요. I'm Toby, come on. 너 영어 했어? 했어? 안 맞는 것. 야하. 흔한 남의 come on English.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 진짜 잘하더라. 좋았어? 랩한 줄 알았어. 랩한 줄 알았어? 진짜 맞죠? 괜찮았어요? 맞죠? 괜찮았어요? 진짜. 나 모르니까 여기 있으면. 진짜 좋던데? 너는 랩 쪽으로 나가야 돼. 그러면은 보컬 랩 해갖고 우리 아 자꾸 가자고. 오케이. 좋은데? 기대해 주세요. 야하. 아니, 치마, TV, 유치원, 와! 이런 거 별로 안 봤지만, 진짜로. 회사 복지. 직원들 너무 신경 써준 거 같아, 진짜. 우리 회사에도 안마 의자 이런 거 하나 넣어야겠어, 직원분들의 복지를 좋습니다. 야하! 나 먼저 간다. 잘 써. 오케이. 재밌었다. 재밌었다. 어? 야하! 진짜로 제작진들이 이 방위철을 가졌습니다! Come on! 야하! 여러분들께 TV 유치원에서 저희가 기본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Yes. 이게 굉장히 꿀팁일 수 있는 게 부모님이 유튜브 좀 그만 봤을 때 딱 이렇게 저희 영어 교육 이렇게 보면서 이거 영어 배우는 거야 라고 부모님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거죠. 야하.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보고 있는 친구들. 야하. 저희 흔한남의 채널도 재밌게 봐주시고 저희 새로 하는 TV 유치원도 예쁘게 봐주세요. TV 유치원은요 8월 8일 목요일에 KBS ETV TV 유치원에서 오후 3시 반에 첫 방송을 시작해서 매주 목요일날 저희 방송이 나간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KBS 키즈에 아마 올라갈 겁니다. 아 맞아요. 네. 그리고 더불어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요? 저희가 카툰 네트워크와 투니버스에도 또 나온다고. 네트워크는 7월 27일 토요일 오후 12시 첫 방을 시작으로 8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방송이 되고요. 투니버스는 8월 12일 오후 8시 30분부터 방송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야하. 우리를 성장시켜주고 우리를 발전시켜주고 우리를 키워주는 야하님들 정말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그럼 외쳐볼까요? 잊지 말자. 야! 사랑하자. 야! 감사하자. 야하! 감사합니다. 야하! 정말 감사합니다. 뽀뽀! 여러분 고맙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야. 영상 찍으러 애들 지금 분장해가지고. 나동해요.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남매 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